모두가 잠든 밤, 다른 곳도 아닌 우리 집 건물에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. 입주한 지 겨우 두 달밖에 안 된 새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. 150m 높이의 초고층 건물, 2021년 7월에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입니다. 사고는 입주 후 두 달 만에 터졌습니다. 여기 딱 보니까 이 문이 닫힌 상태에서 그 문 사이로 이제 쫄쫄쫄쫄 물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. 지난해 9월 20일 새벽 건물 안 소방배관이 터지면서 물이 쏟아져 내린 겁니다. 불어난 물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덮쳤습니다. 그때 내려와서 보니까 물이 엄청 차 있더라고요. 그때 겁도 없이 그냥 들어왔어요. 새벽 3시에 발견했는데 한 11시까지 계속 물 먹었으니까 저녁까지. 네, 그 수면이 물이 차 있는 게 여기까지 물이 차 있던 그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. 그날 엘리베이터 5대가 침수됐습니다. 그중 3대는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. 12월에는 온수 배관까지 터지는 바람에 일부 엘리베이터 사용을 중지했습니다. 남은 엘리베이터도 가끔 문제가 생깁니다. 만 원이라고 뜨는데. 너무 많아. 만 원 아닌데. 아니 여기 승차 정원이 몇 명인데요? 여기 승차 정원이 몇 명이지? 17인승이요. 17인승이요? 네. 지금 다섯 분 계신데. 굉장히 불안하죠. 무섭죠. 네, 무섭죠. 갑자기 멈출까 봐. 네.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사들이 그만큼의 저희한테 그런 튼튼하고 믿고 살 수 있을 만한 집을 지어주느냐. 그게 문제인 거죠. 근데 그렇지 않다는, 그렇지 않다는 거죠. 무서워. 배가 터졌나? 이거 방금 무슨 소리가 난 건가요? 그러게요. 의문의 소리가 난 곳은 건물 바깥쪽. 바로 외벽 유리에 길게 금이 간 것입니다.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입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. 구축이라면 어떤 조인트나 부품들이 부식이 되고 오래돼서 낙후돼서 그럴 수 있다고 가정을 할 수 있지만 이거 지은 지 몇 달 안 돼서 입주하기 시작해서 두 달 만에 이런 일이 났다는 거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좀 곤란합니다. 2018년 분양 당시 현대건설 측은 AI 인공지능, 스마트홈 기술 도입을 강조하며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. 아파트엘 하자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건설사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고 현대건설 측 관계자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. 거기가 좀 바로 조치를 했고요. 별 문제가 없는데 자꾸 하자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예. 다른 중공한 현장보다도 이게 적어요. 아, 여기가 하자가 적은 편이라고요? 네. 자꾸 입주민들한테 불평을 해가지고 그거를 자꾸 그거를 유도를 하더라고요. 그 회장단에서. 현대건설 측은 입주 두 달 만에 발생한 각종 사고가 시공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 입주민들은 전문 업체에 하자 여부 확인을 의뢰했습니다. 배관이 터져 물난리가 난 이후부터 살펴봤습니다. CPVC라고 해서 플라스틱 계열의 배관입니다. 그래서 그게 이제 아래 이음 부분부가 탈착된 그런 하자가 이제 발생을 한 거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한 군데가 터졌지만 소방 배관이 이제 여러 군데 계속 터진다면 이제 어떤 그 배관 이음 부분에 어떤
시공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. 어떤 보강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하자 진단 업체 측은 주요 구조부의 결함이 136개, 건물 균열 개수도 400여 개에 이른다고 했습니다. 입주 전부터 이상 징후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.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거형 오피스텔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.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으로서 이제 법에서 다양한 정책과 법을 이렇게 마련을 해놨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바닥 구조 이제 소음 층간 소음 같은 경우도 이 정도의 자재를 써라 이런 규제가 있는데 이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태생이기 때문에 그런 규제가 좀 더 약하거든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닥 마감재 안에 있는 차음재라든지 이런 규격 자체가 조금 더 좀 그 떨어지게 써도 크게 뭐 허가를 내거나 분양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소비자들은 최종 마감 표면재만 보니까 별로 느끼실 수는 없는데.